한국은 삼시세끼 개고기 먹는 나라 아닌가요? 최근 독일 국민 MC가 한국 특집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한국살이 15년차 게스트에게 역대급 무개념 질문을 날려 화제입니다. MC의 무식한 발언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특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알고 있는 게스트의 표정은 굳어갔죠. 계속된 MC의 무개념 발언에 결국 참다 못한 이 게스트는 당신 방금 한 말 후회할 텐데 라며 놀라운 사실을 밝혀 제대로 참교육했다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곧 잠잠해질 계절풍인 줄 알았던 한류.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 문화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넓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음식부터 패션, 한글까지 K-콘텐츠 열풍을 타고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뜨거운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에 대해 잘못 알려진 이미지가 꽤 많습니다. 가령 휴전국이라 치안이 나쁜 위험지역이라든지 아직도 고기를 못 사 먹는 나라라든지 말이죠. 이러한 잘못된 이미지는 누군가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옆 나라 중국만 하더라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고 거짓말하고 한국인들은 공자도 자기네 나라 사람이라고 우긴다. 한국이 중국 문화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등등 헛소리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정작 문화 도둑질을 일삼는 것은 자기들이면서 말이죠. 인기가 많으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것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없는 호랑이도 세 사람만 우기면 잊게 된다 라는 말이 있죠. 좋은 소문보다 나쁜 추문이 그럴듯해 보여 사람들이 더 쉽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이러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있다는데요. 프랑스 방송에서 한국은 고기를 못 먹는 나라라고 잘못 알고 있는 MC에게 사실을 정정해준 대한 외국인 파비앙처럼 독일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오해를 잘 풀어준 외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출신의 방송인 다니엘입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린 다니엘. 지금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독일인들은 한국에서 TV스타가 된 그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유력 언론에서도 다니엘, 네가 바로 독일이야 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에서 유명 방송인이 된 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죠. 멕시코의 크리스티안, 프랑스의 파비앙처럼 다니엘 역시 자신의 고국 독일에서 금이 환영 스타 대접을 받고 있다는데요. 독일의 온갖 간판 방송들은 그를 향해 한국에서 성공한 비결을 물으며 치열한 섭외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독일 제1공영방송에서 한국 특집편 게스트로 출연한 다니엘. 해당 방송을 통해 그는 한국에서 오래 살아온 만큼 독일인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분위기와 특별한 문화에 대해 유려하게 설명했죠. 한국에서의 다니엘의 삶을 간단하게 다룬 초반만 해도 방송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에 발생했는데요. 방송 중 여성 리포터가 한국 갈비를 직접 먹어보는 영상이 나오고 여기서 다니엘은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장자와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리는 한국의 문화를 알려줬죠. 우리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어린 사람이 두 손으로 수저를 놓는구나 라며 신기해하던 독일인들. 이에 다니엘은 한국에서는 최연장자가 가장 먼저 식사를 시작해야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된 한국의 먹방 콘텐츠 등 음식에서 비롯된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조명했는데요. 이때 갑자기 생각난 듯 MC가 이런 질문을 날렸습니다. 한국의 개고기는 어때요? 식당에도 식용개가 있나요? 한국인은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은 개고기를 먹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면서 말이죠. 그러자 다니엘은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했는데요. 그는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대중적인 식문화가 아닙니다. 과거 전쟁 이후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한국은 단백질 공급을 위해 개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지금도 드시는 분들이 있지만 한국인들 대부분이 일주일에 두 번씩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라고 말했죠. 개고기 식용 문제는 우리나라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대규모 글로벌 행사를 치를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국제적 이슈입니다.
서양권 국가에서 유독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나라라고 박제돼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이 개최됐을 때 영국의 BBC 방송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하면서 한국인들은 하루 세 끼 다 개고기를 먹는다, 크리스마스 날에도 먹는다 라며 한국인들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개고기를 먹는 야만인들이라고 보도해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아직 개고기 먹는 풍습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민들 모두가 흔하게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태어나 한 번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거나 이후에도 개고기를 소비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죠. 무엇보다 더욱 억울한 점은 개고기 최대 소비국이 중국이라는 사실. 심지어 개고기는 한국의 전통 식문화도 아닙니다.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개고기 먹는 것은 중국에서 왔는데요. 우리나라 제사상에 개고기가 올려지지 않는 것만 봐도 한국의 전통 음식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콕 집어 개고기를 주식처럼 먹는 나라라고 지적당하고 있는 한국. 이러한 오해를 받으며 매도당하는 게 상당히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요즘은 다니엘처럼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외국인들이 목소리 높여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니엘은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단군 신화를 설명하는 등 한국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문화를 현지 방송을 통해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개최됐던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에 호랑이, 수호랑과 곰, 반다비가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한민족 건국 신화 속 상징적인 동물들을 반영한 캐릭터죠. 라며 흥미롭게 한국의 역사 문화를 풀어낸 그는 또한 한반도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호랑이 모양이에요. 한국은 여러모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독일인 시청자들은 다니엘이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줘서 재밌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라며 한국 특집편을 호평했다고 하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독일인 출연자들과 스태프들도 한국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게 됐고 한국과 사랑에 빠진 것 같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한국을 좋아해주고 한국을 대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주는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한국 덕분에 자신이 많은 것을 배워서 늘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Sehr halt auf seinen Weg, ich sag jetzt mal sehr fixiert war, was ich lerne, wie ich mich als Mensch entwickle und alles. Aber in der Uni-Zeit hier in Korea war es das erste Mal, dass ich mich selbst auch mal ein bisschen nicht mehr so ernst genommen hatte, mal ein bisschen lockerer wurde, einfach mal feiern gehen und auch mal die Nacht durchmachen. Und jetzt im Nachhinein, wenn ich darüber nachdenke, war das auch super wichtig, weil mir das auch einfach ein bisschen, ich sag jetzt mal, ein bisschen Lockerheit mir gegeben hat, die ich vorher vielleicht nicht so hatte. Was die ganze Szene ausmachte. Und ich hatte also auf der anderen Seite wohl noch einen ganz koreanischen Dialog noch, der mit dabei war. Körperlich natürlich anstrengend. Wir hatten jetzt heute auch wieder einen 15-Stunden-Tag, aber es hat super viel Spaß gemacht. Ja. Daniel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온 자신에게 제대로 놀 줄 아는 한국인들과 한국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사람들 속에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매사 심각하고 다소 삭막하게만 살아가던 자신에게 삶의 여유가 생겼다는데요. 물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마냥 쉽지만은 않지만 한국에서는 항상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지금 한국을 통해 자신의 꿈도 이루고 있기에 다시 독일로 돌아갈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궁금해하는 독일에 대해 알려주고 독일에서는 한국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한국과 독일을 잇는 문화 외교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다니엘, 앞으로도 두 나라에서 더욱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